안녕하세요. 창녀 우포는 두 번째 나룻배 체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룻배 체험이 쉽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 더 보내고 다음날에야 가능했답니다. 하지만 우포는 더 멋진 곳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먼저 잠깐 보시고 나룻배 체험 보여드릴게요. 이날 비가 많이 왔지만 비 맞으면서라도 나룻배 타려고 쪽배 체험장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아무도 없네요. 알고 보니 비가 많이 와서 취소랍니다. 무슨 운이 그렇게 없을까요? 두 번째 날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 못하죠. 불굴의 의지로 하루 더 우포늪 탐방하고 다음날 또 신청했어요. 우선 전에 건너지 못했던 진검다리로 가보기로 했어요. 이날 비가 왔지만 다행히 진검다리가 잠기지 않았네요. 오늘은 비가 왔지만 그래도 물이 줄어서 이렇게 건널 수가 있네요.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가까이서 보이네요. 이 구멍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건너왔고요. 앞으로 세 개가 보입니다. 정말 이국적입니다. 꽃이 있거든요. 장오년 꽃이 가장 많이 서식을 하고 겨울에 한 12월까지는 무난하게 생장을 할 수 있는 이탄층이, 이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포늪에서 이 지역. 물 웅덩이가 있어서 더 운치를 잘했네요. 자생하는 식물인가요? 이건 개구리밭이에요. 개구리밭이요? 기르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생겼나요? 물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흘러서 유입되는 거예요. 생이가래요, 생이가래. 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겼답니다. 와, 이 가을이네. 이 가을을 어떻게 보내면 되겠어요? 가을을 보내기가 아쉬워. 쌀이 나무에 단풍이 제일 먼저 드네요. 우포의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만바람 구절초의 색상도 다양하고 예쁘네요. 저 핑크장님. 산책을 끝내고 이날 묵은 숙소예요. 우포 생태촌으로 15개 객실 중 가장 작은 3인실이에요. 황토방으로 작지만 취사도 가능해요. 요금이 저렴하고 인기 있어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바베큐도 가능한가 봐요. 세탁실과 매점도 있고요. 주변에 식당이 없고 매점에 야채 과일이 없으니 식사 준비는 꼭 해가세요. 참고로 우포늪 체험관 대표님이 우포늪 인근에 숙소와 식당을 운영하시니 숙소가 찼을 때 문의해보세요. 숙소 실내는 깜빡하고 못 찍었지만 황토 초가집으로 따끈하게 온돌 체험했어요. 다음날 오전에 드디어 쪽배 체험 들어갔습니다. 4초로 짚으면 5초로 짚고 방향을 틀 때는 장대를 떼서 좀 멀리 짚으시가지고 밀면 배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갈 때는 바로 배전에다가 붙여가지고 밀어야 됩니다. 짚어서 가는 겁니다. 수심은 40cm에서 50cm, 짚은 데는 60cm. 그러니까 빠져도 벌떡 일어나, 아니면 물을 넣고 있든지,
물 많이 먹으면 안 돼. 영양가 풍부해가지고 할아버지 병처럼 배가 나고 살이 쪄. 한 모금만 딱 먹어. 제가 물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서 배 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니까 아, 풍화롭고 좋네요. 조금 속도 내도 이제 되겠어요. 속도에서 이제 고속도로 가야지. 아, 물소리도 들려요. 오, 움직입니다. 수생 식물이 많아서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도 재밌습니다. 그 처음 타서 힘든가 봐요. 처음 타는 거 치고 잘하죠? 네네. 아, 네. 전생에 어부의 부인이었나 봐요.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써가지고 힘차게 밀면 좋을 건데. 속도를 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네네. 매일 와서 연습해가지고. 네네. 그죠? 그거 하고 싶네요. 이 나룻배로. 네네. 그렇겠네요. 조정하면 안 될까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스포츠 하나 개설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으로.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아, 벌써 아쉽게 끝났네요. 밤엔 꼭 서서 타봐야겠어요. 앞으로 배 타고 싶어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곳이 홍보가 덜 된 게 아쉽네요. 아이들이 쪽배 체험 끝나고 곤충 잡기 체험 하나 봐요.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한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앞으로 자연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죠? 체험장 바로 뒤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영신 버스 타고 종점에서 내리면 창녕버스 터미널에서 지방이든 서울이든 버스로 갈 수 있습니다. 창녕 이방행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가족이 움직일 땐 차가 편하지만 가끔 혼자 움직일 땐 이렇게 버스 이용해도 좋아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창녕 내에 있는 식당에서 순두부 정식 9,000원에 먹었는데 반찬이 푸짐하고 맛있었어요. 장을 직접 담가 팔기도 합니다. 순두부는 어디 가도 맛있지만 이곳은 반찬도 푸짐해요. 푸짐한 제육볶음과 생선구이까지. 반찬도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